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지역! 지역! 혁신! 혁신! 사업! 사업! 전북이다! 전북이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북대학교로 나왔습니다. 사실 페트롤 전북을 많이 애청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원대 박민수 총장님,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을 모시고 작년 초부터 어떻게 하면 대학의 위기를 희망으로 살릴 것인가, 아울러서 대학의 위기가 단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을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이죠, RIS의 첫 단추를 깨기 위한 출범식을 갖는다고 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대학, 기관, 또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시민단체 대표로서 오늘 참여를 하고 계시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 연말에 멍석토론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현 시점을 분석을 해주셨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 뜻깊은 자리가 일단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지역혁신사업이라는 게 전라북도에서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지만 1차 탈락이 됐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 지역혁신사업은 대학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만이 해서도 안 되고 행정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도민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운동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두 개를 딱 선정하는 마지막 사업, 마지막 지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3월 말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2020년에 한번 탈락을 했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대학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 행정 또 정치력 함께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합니다. 대구, 경북, 강원도, 부산, 제주 이곳에서 이제 두 곳을 뽑게 되는데, 글쎄요, 전라북도의 어떤 이 RIS에 대한 관심, 사실 오늘 출범식은 형식적으로 출범입니다만 이 다음이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도민들께도 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이후로도 어떤 과제들을 이끌어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에서 다니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지역에서 결혼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꿈꾸자 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은 대학이 또는 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 소멸에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절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주제가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그 추진 전략을 이미 다 만들어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 성찰이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요, 기관별로 조직별로요,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이야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소멸 대응처로 나오긴 했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은 합니다만 이러한 출범 기구는 앞으로 지역의 의제가 있을 때 지금 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출범식을 기구로 해서 어떠한 사안이라도 어떤 의제라도 담아내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바람도 좀 갖게 되거든요. 아마 그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대학, 기업 이런 걸 가지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발대식하고 논의하고 출범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서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 소비자 운동을 30년 넘게 오신 분으로서 우리 도민이 소비에 대한 개념, 사실 무언가를 그냥 사고 쓰고 하는 것의 소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두가 다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그 소비의 어떤 첫걸음이 자그마한 데부터 시작돼서 이제 큰 것까지 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대학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소비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좀 이해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비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벚꽃 피는 단계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꽃을 우리 전북에서 나름대로 피워야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 자기가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꽃을 피우는 소비자라고도 생각도 하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그동안 이 RIS 사업을 위해서 출범식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총장님이시고 전북대 총장협의회 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전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뜻깊은 출범식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결과는 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전북의 모든 분야의 그 에너지가 이 결집돼서 오늘 RIS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출범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KBS를 포함한 지역 언론의 힘도 큰 보탬이 돼서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이고 이런 동력을 계속 살려서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대학들도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려고 지금 각오가 단단합니다. 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서 3월 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좋아야 될 텐데 경쟁이 지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마지막 RIS 사업이기도 하고 5대1이죠. 예, 5대1. 그래서 두 곳을 선정하잖아요. 가능성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 왜 이 RIS가 중요한지 또 다른 5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밑거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를 한번 더 해주시죠. 결과는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근본 이 RIS 사업 수주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저희 지역 대학들이 정말 모든 그 정성과 에너지를 모았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 전북도 또 전북의 각 그 혁신 기관들 그리고 지역 언론 시민단체들까지도 힘을 모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모든 그 뭐랄까 공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최고의 어떤 응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총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정운천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지역이 대학의 위기라는 곳에 함께 늘 고민을 해오셨는데 오늘 출범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대학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네. 지역 소멸은 대학과 또 지자체 또 현장의 모든 게 또 축약돼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잘 네트워킹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그 위기를 극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정치권 여야 다르지만 이런 곳에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길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리더들이 좀 이제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 주시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열일 재보학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범식이긴 합니다만 네. 이 대학의 어떤 현 주소를 가지고 네. 행정과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이 이렇게 함께하는 출범식은 네. 전북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의미가 있고 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네.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전라북도가 특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산업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전라북도 자체 대학과 지자체 또 같이 함께 협력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와 또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사실 네. 대학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을 잘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80만 명이 안 되는 전라북도에 대학 관계된 가족만 1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대학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지역의 위기로 간다는 것은 누가 네, 봐도 불보듯 네. 뻔한 일이 될 텐데 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RIS 사업이은 역시 지역 대학에는 큰 담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네. 우리 전북이 이번에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네.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 행정이 함께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네. 강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RIS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히 전북대학이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큰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학의 기술을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실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획득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전주 비전대학교 정상무 총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비전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고 학생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는 학교입니다. 사실 전주 비전대만 놓고 보면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지역대학의 위기라는 말 속에는 역시 뭐 예외는 아닐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RIS 사업도 바로 그런 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리스 산업 지역 혁신 사업은 규모가 크고 주로 4년제 연구 중심 대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전주 비전대 같이 전문인 실무적인 것이 강한 그런 학교 도움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예산 금액이 크고 아마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 매칭 펀드도 크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경쟁률이 작년에야 떨어졌거든요. 금년에 꼭 돼야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뭐 지역은 수도권과의 어떤 편차라든지 상당히 많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인 노력도 한계가 있겠고요. 지역 대학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의 바람이랄까요? 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지역 대학이 살릴 수 있으면은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 지역 대학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역 대학을 살리려면은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비나택의 성도경 사장입니다. 결국은 전북 도내에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 이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쪽에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결국 기업을 키우려면 물론 대학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시켜야겠지만은 지금 기업은 지금 있는 기업들, 집터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기업들 유치할 건가, 있는 기업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야지 지역도 살고, 대학도 살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회사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전국 마이스트고에서 부산, 뭐, 구미, 대전, 충주까지, 광주,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이스터 학생들을 10명에서 20명까지 미리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인재들, 연구직이나 이런 핵심 인재들은 서울에서 안 내려오죠. 그렇죠? 대전이 한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올라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기업 이 대학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공기업, 공무원,
또 대기업이잖아요. 나 이 RIS 사업해서 인재 육성해갖고 그쪽에 보낼게요. 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서 학생들이 이 지원을 받고 그런 학생들을 이 지역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한 학생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아마 이런 것이 좀 제도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소멸로 대학 소멸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은 대학이 차지하는 어떤 지역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전북대학교 이쪽만 해도 지금 현재 만 명 이상, 4만 명? 4만 명인가 돼요. 그러면 그 근처 주변까지 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북대학교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또 뭐 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이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전라북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IS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다른 데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전북도 가장 뒤쳐져 있는 전북도가 올해 이제 도전한단 말이에요. 한번 떨어졌고. 이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하고 정부 국비잖아요. 그것도 뭐 한 2천 몇백 되고 올해 뭐 한 400억, 300억 되는데 왜 기업에서 돈 내란 말을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인재를 키워주라.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돈을 내겠다. 장학금을 주든지 뭐 하든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제가 전북 지역 대학교 학생 회장들 모임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다들 그 친구들이 홍보를 좀 하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 우리 회사로 저기 입사를 시키고 제 회사가 지금 대졸 초임이 4200 플러스 알파예요. 그 다음에 수년 내에 2030년 이전에 일조합니다. 스케줄 다 있어요. 근데도 우리들 몰라요. 몰라도 안 온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어떻든 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서울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예 2학년 때부터 뽑아서 대학 저기 선정을 해서 그 친구가 어떤 학문을 어떤 교수님한테 계속 학문을 하고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또 오고 또 필요하면 다시 석사 박사 가고 이런 부분이 RIS 사업에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겠죠.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좀 대학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산 2천억 갖고 저는 그 효과는 크지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뭔가를 더 해야지 현재 여기서 멈추면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장창경수입니다. 주로 이제 기업체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북대학교에 다니면서 전주의 이제 생활권에서 많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전주나 이제 지방에서 그대로 이제 취직이나 일자리를 좀 한다면은 오히려 더 접근성이나 아니면 새로 도전하는 단계잖아요.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면 또 인재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전북도, 전라북도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를 여기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RIS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도 내에도 이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되어서 전라북도가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인재들도 모이고 인재들이 모이면 그만큼 또 돈의 기업 유치도 되고 실질적으로 타 대학들 보면 타 지금 지역거점 국립대학 보면은 부산대나 경상대나 아니면 전라남 가까운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도내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기업이 있긴 있지만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지역 인재 채용 같은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재들 이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미달이 아마 이제 계속해서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합격을 한 사례들도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신 성적보다 좀 미달된 학생들이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느낄 수는 없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단 서남대 없어졌듯이 지금 다른 대학교들도 지금 위기인데 전북대학교라고 해서 이게 위기가 곧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속해서 인구수도 줄어드는 반면에 학생들이 이렇게 교외 지역으로 나간다면 특히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 인원들이 갈수록 빠져나가면 그만큼 전북대학교도 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거는 지역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전북 지원이겠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거는 단편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는 지역 인재 채용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남대 같은 경우에도 한전이나 이런 곳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쪽 해당 공과대학으로 좀 가고 싶어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인프라적으로도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타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민단체들 가운데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오창환 대표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전북대학교 교수로서 예. 또 환경운동 지킴이로서 예. 제게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방송에 많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글쎄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이 RIS 그나마 지역대학을 좀 고민하는 한 자리가 오늘 예. 이렇게 마련이 예. 됐습니다. 예.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대학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대학이 없어지면 전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건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학이 없으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외부로 나가야 되고 여기에 산업체나 정책을 하려도 자문할 사람이 없고 여기에 오던 수조원이 안 오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이라는 곳이 젊은 사람과 어떤 그 유능한 사람들 데려오는 창구였거든요. 이게 다 없어진다면 사실 전라북도는 독립성만이 아니라 존재 그것만 맞춰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살고 또 대학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이렇게 경쟁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지역을 살리는 데 신경을 너무 안 썼거든요. 이제 같이 살려줘야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같이 협조해서 서로 살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곧 대학도 살려야 되지만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그렇죠. 점에서 그렇죠. 그 첫 단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말씀을 네. 하시는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역 구성원과 대학이 지역의 혁신 기반을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원래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이게 단순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수들이 그 논문 어떤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 협력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건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 지식 이걸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나누고 함께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역기여 지역활동에 대한 어떤 평점도 대학에서 이제 반영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대학이 위기고 학생 모집이 미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역의 인구 소멸하고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역의 어떤 경제력 혁신 동장,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지역대학도 어려워지는 거죠. 때문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대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학 스스로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내부 자원들의 협력, 이런 것 네트워크, 이걸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의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방은 거의 비슷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자원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밀도 있게 해내느냐, 이게 사실상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그 발전 정도 이게 좀 차이가 계속 나고 있어요. 정부 통계를 보면 각 지역의 어떤 연구비 지원 총액으로 보니까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속해 있더라고요. 즉 연구비 지원 없이 대학의 성장도 없는 거고, 대학이 어떤 연구를 하고 그게 지역 기업과의 어떤 융합 협력이 이루어져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회를 얻느냐, 또는 기회가 왔을 때 지역이 협력해서 그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자리는 정부의 어떤 혁신사업 예산을 받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실상 그런 출범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단순히 어떤 예산을 우리가 따오기 위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학과 지역의 기업, 행정, 정치가 계속 이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그런 느낌 또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확인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